지금부터 내가 당신 팔다리 싹둑 자르고 그 모가지 치러 갈 텐데 내게 할까?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가면은 어디서 났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 줄은 알고. 한심하구나. 이제 겨우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온 줄 알았더니 아직도 부질없는 복수의 갈망에 스스로를 옥죄어 있는구나. 이제 그만 네 아비의 죽음에서 벗어나란 말이다. 당신 내 손에 수백 번도 더 죽었어. 아버지 복수만 생각했다면. 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날 못 죽이는 거야. 당신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 그림의 완성을 위해선 내가 필요하거든. 이제 와서야 겨우 깨달았느냐? 아니, 당신이야말로 꿈에서 깨어나는 게 어때? 내가 품은 신념, 내가 꿈꿔온 대의를 위해 이놈이 대체 무엇을 한단 말이냐? 적어도 하나 확실히 알지. 당신은 절대 아군이 될 수 없다는 거. 내게도, 임금에게도, 이 나라 백성에게도. 아! 이 밤톨만한 새끼가. 여기 걸어온 싸움 피할 사람 없다. 천천히 와. 서두르지 말고. 자주 보게 될 거야 앞으로. 아, 기억해. 당신 오늘 내가 살려준 거야. 네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백대길. 자왈, 지어도 거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의 뜻을 두고 덕을 지키고. 온갖 미사욕으로 치장된 문장들, 그땐 그것이 진리라 생각했다. 허나 내가 마주한 세상의 민낯은 책과는 거리가 멀었고, 외란과 호란을 겪으며 무참히 짓밟히고도 이 나라 임금, 이 나라의 대신들은 소년의 치결인 충원조차 용납하지 않았지. 백성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이었다. 그리고 금상이 휘두른 피의 환국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 가문, 내 가족, 나 이현저의 삶도. 그만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그 백색의 가면 속에 나를 감추고 내 손에 세상을 움켜줄 날을 기다린 것이다. 치기 어린 소년이었던 이현자가 이인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듯 백대길 너 또한 걷게 될 것이다. 내가 걸어왔던 그 험난한 길을. 어이. 지금 승부를 가를 텐가. 똥개 새끼가 참말로 살벌해졌구만. 김치건이 제자는 말인데 참말로 그놈을 왕을 만들 생각이오? 왜 믿기지 않는가? 뭐하러 그놈을 왕을 만들어?
세자는 어쩌고? 세자는 버린 별세. 난 그 뒤를 보고 있네. 세자가 죽은 후에 말일세. 아무래도 그렇지. 어디 그런 천둥 벌거숭이 놈을. 벌에서 나고 자란 지금의 세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금상의 발 아래선 결코 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개혁. 신분제를 타파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것은 오직 왕의 혈통을 타고났으나 깊고 깊은 나락을 체험해본 자 백대길. 두고 보게 머지않아 백대길 그놈의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릴 테니. 자네 같은 내숭이 무수히 많았지. 죄다 황천길로 갔어. 그래서 시전 상인들의 폐악지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를 만들고 또 그 장부로 이인자를 겁박하려 한 자네. 살아남을 자신은 있는가? 이래봬도 한땐 천가가 넘는 한양의 난전들을 연합해서 이끌어온 몸이 옳시다. 헌데 어찌 궁지에 내몰린 난전상들을 내팽개치고 어렵게 만든 장부를 이인좌에게 팔아넘기려는 겐가? 이인좌는 내게 500냥을 제시했소. 망하님께서는 얼마를 내놓으시겠소? 얼마를 원하는가? 천냥. 농이 지나치군. 내가 이 장보를 마마님께 넘기면 인자가 날 살려주겠소? 500냥은 장부값, 나머지 500냥은 내 목숨값이오. 천냥을 내어주지. 단, 자네가 직접 대신들 앞에 서서 증언을 해준다면 어찌하겠는가? 돈은 필요 없고 내 목숨만 보장해 주시오. 반드시 지켜주지. 저자가 편전에 설 때까지 지켜주거라. 절대 죽어선 아니 된다. 헌데 마마, 백대길 그자가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마마님이셨어? 안거라. 고귀하신 분께서 시중드는 아이 하나 없이 낯설이라. 차였나? 궁금하지 않느냐, 담서가 어찌 되었는지. 이제 관심 없어. 더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이인자 아니냐, 술이나 한 잔 바꿔라. 이놈이? 네놈은 정녕 예절이란 것을 모르는 것이냐? 그래서 날 보자고 한 이유가 뭔데? 우리가 벗은 못 되어도 뜻을 함께할 동지는 될 수 있을 듯 해서. 동지? 아비의 복수를 할 생각 아니던가? 지금쯤 이인자 그자 황천길을 걷고 있을 거야. 단지 복수가 전부였다면. 더 큰 뜻이 있다. 그럼 그쪽은 이인자를 치른 이유가 뭔데? 나도 너만큼이나 그자에게 사무친 감정이 깊다. 왜? 싫으냐? 난 나대로 할 일이 있어. 그쪽은 그쪽 마음대로 해. 괜히 내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방해나 되지 말고. 내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냐? 마마님 호의가 전혀 호의 같지 않아서 말이야. 그럼 이만. 그 칼, 전하께서 그 칼을 하사하신 의미를 아느냐? 의미? 칼에도 종류가 있다. 사람을 죽이는 칼, 사람을 살리는 칼. 어떤 칼이냐? 네 놈이 손에 쥘 칼은. 백 번의 생각보다 한 번의 결단 어린 행동. 그게 이 칼의 의미야.
100번의 생각보다 한 번의 행동이라. 허면, 오늘 안건은 모두 끝난 것인가? 신이 좀 늦었사옵니다, 전하. 신 연인군, 금일 안건을 상정하옵니다. 가혹한 형벌을 받다 죽어간 이들의 혈서이옵니다. 주인의 눈 밖에 난 것이 죄입니까? 허기에 떡 한 덩이 훔친 게 죽어 마땅할 죄이옵니까? 허면, 굶주린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조정 대신들은 죄가 없다 할 수 있사옵니까? 마마,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마마, 어찌 추상 전하의 위정에 대해... 그래서 그 안건이 무엇이냐? 소신이 상정할 첫 번째 안건은 압수령, 낙형, 난장, 묵형 등 가혹한 형벌의 폐지이옵니다. 또한 두 번째 안건으로 신문고의 부활을 상정하옵니다. 아울러 양민들에게만 부과하던 군역포를 가호 단위로 조정하여 벼슬을 꿰찬 모든 양반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하옵니다. 그리하면 대평성대가 이루어질 듯 싶으냐? 이 장부에 그간 시장을 독점한 시점상인들이 빼돌린 세금 일체와 마푸나로 선화적대 빼돌린 군납품들의 품목은 물론이며 뇌물을 상납한 자들의 명단과 금액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하고픈 말이 무엇이냐? 소신이 상정할 마지막 안건은 금난전권의 폐지이옵니다. 금난전권의... 전하, 소수에 불과한 거상들의 패만 불려주는 것이 지금의 금난전권이옵니다. 탈세와 탈루, 병폐로 얼룩진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하루살이로 연명하는 난전 소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옵소서. 이 비단은 얼마인가? 대기라! 인디가 살아 돌아오구나. 난전이 금지된 게 언젠데? 예서 비단을 펴라! 국보일세, 도성박 심리까지 허가받지 않은 상인은 집신 한 짝도 팔 수 없음을 모르는가? 금남전권? 몇들하냐? 디제! 아니, 이게 어떤 물건인데? 야, 이 도둑놈들아! 아니... 아, 금남전권이란 것도 몰랐어? 하필이면 많고 많은 물건들 중에 포목점을 열어가지고서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늘 만나려고 내가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섭하지? 잘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어야 너를 만나지. 응? 늘 기다리느라고. 필요한 만큼 써. 우리 대길이가 그동안 철이 들었구나. 꽁돈 아니야. 돈 받았음 일해야지. 해야지. 홍매 투전방 서성은, 종로, 마포. 지금부터 이 세 투전방을 깰 거야. 왜 필요한 이 세 군데인가? 할배, 지금까지 내가 몇 바지에 고생할 동안 대체 뭐 한 거야? 조정 대신들까지 쥐락벼락하는 이 인조의 돈줄. 그 첫 번째가 이 인조의 오른팔, 육조거리 홍매의 투전방. 두 번째가 이인자의 왼팔격인 황구와 몸의 월향각. 그리고 서서문, 유키신, 종로의 개작두, 마포의 골사. 이 세 명이 이인자의 다리. 우선 다리부터 잘라야지. 그래. 오늘은 문제 낄 건가? 이게 다 그 유키신 때문이기라. 내 이 악물고 버티는 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니 원수, 육기신 그놈 모가지 뿜지를 때까지
내 몸 죽는다. 육귀신 이놈부터 잡는다. 대체 무슨 짓이냐? 아바마마께서 직접 제정하신 법안이다. 허나 패단이 만싸웁니다. 허나 그로 인한 세수로 국고가 안정되고 있다. 허나 백성들은 굶주려 가고 있지요. 이 장부는 반쪽짜리다. 뇌물을 준 상인의 명부만 있지 받은 이의 명단과 금액이 없지 않느냐. 장부를 작성한 이도 있고 증인도 있사오며 나머지 반쪽 장부도 곧 제 손에 들어올 것이옵니다. 약속하지 않았더냐? 내 눈과 귀가 되겠다. 그럴 것입니다. 허나 그 전에 이 인자 그자부터 내치셔야 합니다. 시전 상인들과 조정 대신들의 결탁에 이 인자 그자의 농간이 있사옵니다. 내 말하지 않았더냐? 이 인자 그자는 나의 벗이라 하셨죠. 허나 허물 있는 벗을 멀리하는 것 또한 군주의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주하께서 정령 아니하시겠다면 제가 할 것이옵니다. 이 인자 그자는 제가 잡을 것이옵니다. 금난 전권 철폐, 연인군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금난 전권으로 인해 시장을 독식한 시전 상인들이 설마 소론의 배만 불렸겠느냐? 마마, 어찌 저희들에게조차 언질이 없으셨습니까? 그간 다들 공공연한 비밀로 감춰온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까 두렵습니까? 마마, 하나를 얻자고 열을 이룰 수는 없는 법입니다. 포기하세요. 이제 손에서 놓을 때가 됐단 말입니다. 다들 지금까지 많이 헤쳐먹지 않았습니까?